00625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대한유화입니다. 대한유화, 은는 1970년 설립되어 에딜랜등 올레 필류 및 기초유분 제품, EO/EG 등을 생산하며 울산 공장에서 합성수지 원료로 주로 사용하고 일부는 판매하고 있음. 울산, 온산의 석유화학공업단지의 수직 계열화된 생산시설을 보유하고 있어 에딜렌, 프로필렌 시황 변화에 상관없이 안정적으로 원료를 공급받을 수 있음. 두 개의 공장은 HDPE와 PP를 서로 선택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시스템이어서 합성수지 시황에 따른 탄력적 운영으로 이익 극대화가 가능함. 기업 개요 대시 플라스틱의 원료인 폴리프로필렌, PP, 및 고밀도 폴리에딜렌, HDPE, 공업용 가스의 제조 및 판매를 목적으로 1970년 6월에 설립되어 1999년 8월 한국거래소에 상장됨. 대시 온산공장에서 에딜렌 등 올레 필류 및 혼합시사류, PTX 등의 기초유분 제품과 그 유도품을 제조하고 이를 원료로 울산공장에서 PP/HDPE 등 합성수지를 제조, 판매하고 있음. 대시 2022년 6월 말 기준 온산공장 생산능력은 에딜렌 40만 톤, 프로필렌 25.5만 톤이며 울산공장의 생산능력은 HDPE 30.5만 톤, PP 26.5만 톤을 보유하고 있음. 재무 대시 글로벌 경기 둔화에도 기초유분 및 모노머, 폴리머 등 원료 가격 상승으로 석유화학 부문이 성장한 가운데 산업용 가스 부문 매출 역시 증가한 바 전년 동기 대비 외형 성장. 대시 매출 성장에도 납사 가격 상승 등에 따른 원가 구조 악화로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률 적자 전환하였으며 법인세 환급에도 순이익 역시 적자 전환하였음. 대시 전기차 시장 성장세에 따른 분리막용 PP/HDPE 수주 증가가 기대되나 글로벌 설비 증설에 따른 석유화학 제품의 과잉 공급 및 글로벌 수요 둔화로 매출 성장은 제한적일 듯. 2023년 1월 13일 기준 장마감 대한유화의 시가총액은 1조 1375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대한유화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피 200위입니다. 대한유화의 상장 주식수는 650만 주입니다. 대한유화의 액면가는 5천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대한유화의 퍼은 N/A배이고 추정 퍼은 -11.00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15.91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7.93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23,067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328,546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0.56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11,578원이고 추정 EPS는 -16,503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0.56배, 314,978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 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에 3.83이며 목표 주가는 183,333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1번지 138억 원, 1,702억 원, 1,794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1번지 063억 원, 1,272억 원, 1,499억 원입니다. 대한유화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22번지 16%이고 유보율은 4,859.29%입니다. 부채 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386.09이며 전일 대비해서 20.99 더하기 0.89%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711.82이며 전일 대비해서 1.00 더하기 0.14%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한유화의 2023년 1월 13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17만 5천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17만 6천원보다 1천원만큼 하락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17만 8,600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낮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하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대한유화의 종가는 17만 5천원이며 주가가 대한유화의 20일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대한유화의 종가는 17만 5천원이며 주가가 대한유화의 240일 이동 평균선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 평균선의 배열을 보면 장기 이평선인 121선과 241선과 481선이 역배열을 이루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 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103%입니다. 금일 대한유화는 거래량 36,520문에 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6,412백만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증권에서 4,759주, 신한투자증권에서 4,532주, NH투자증권에서 3,804주, 한국증권에서 3,549주, 유한타증권에서 2,701 흔한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교보에서 4,931주, 키움증권에서 4,401세주, 유한타증권에서 3,338주, 삼성에서 3,327주, 신한투자증권에서 3,057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16,200세 주만큼 순매도를 하였으며 기관은 43,600개 순세 주만큼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대한유화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